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예요. 아, 윤 G7 초청 불발. 민주당 외교 실패, 조국당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기사네요. 한국이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야당이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편향적 외교 안보 정책을 벌이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 말은 맞아요. 내가 계속 그런 투의 말을 많이 제안을 했었죠. 계속. 나도 여기에는 동의해요. 앞서 외교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이탈리아에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탈리아 왕이니까 초청 안 할 수도 있긴 있죠.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지칭하며 G7 정상회의에는 그의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초청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미국하고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을 G7에 초청했죠. 한국은 2020년 G7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2021년 최초로 참석했다. 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졌으며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에 참담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제 G7 외에 이제 그날 그 개최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에 유익한 파트너를 갖다 할 수도 있지.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공격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도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긴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뭐 개최국에 따라서 이제 그건 뭐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꼭 윤 정부 탓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7개국의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G7 정상회의가 개최국 이탈리아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만 다루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오히려 코리아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의 초청 불발 포함 그간의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아요. 맞고 또 어떤 부분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지간히 대통령 흔들기 뭐 영부인 흔들기 찍고 까불어야지 그것이 국내에서 그렇게 찍어대는데 나라도 초청 안 하겠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단 당선인은 해당 논평에서 G7이 G8, G10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은 당연히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념 외교, 가치 외교로 일관한 탓에 정식 회원국은커녕 이제는 초청국이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한 외교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노선을 바꾸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도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중심을 잘 잡고
인도한테 배워야 된다고 봐요. 인도는 자기 자국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냉전 체제 국가들과 자유진영 국가들을 저기 오가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아,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부는 맞다.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보다는 미국에 엎어지는 외교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놓친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국가인데 북한하고도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제스처 썼지만 냉담한 이렇게 반응했고 그 적으로 만들어서 뭐 할게요. 지금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남북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그 잘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고 자주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교류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전부 다 그냥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좋을 게 없죠. 그 뭐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의 미일로 엎어지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맨수가 됐잖아요. 지금 서로 냉랭한 그런 상황으로 변했고 유럽과도 긴밀하지 않다. 그 책임은 먼저 윤 정부에 있고 둘째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조속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는데 누가 우리 대통령을 G7에 초대를 하겠어요. 야당은 대통령을 내외를 쪼아대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그만두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만저만 해야지 이런 이렇게 저기 G7에 초대 못 받았다고 대통령을 갖다가 공격할 자격도 없어요 지금. 국익을 정말 그렇게 위하는 야당이라면 그렇게 온 세상 사방에 그냥 뉴스에다 대고 그렇게 저기 정부를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격하시키고 그 짓을 하나요? 국익을 위한다면은 야당은 대통령 내외 쪼아대는 걸 국익을 위해서 그만두기를 바라고 윤 정부와 야당이 둘 다 책임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자기들 나라 개최해서 한국을 초대 안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는 좀, 이번에 그 야당의 공격은 좀 심사숙고해서 좀 들어야 돼요, 그게. 윤석열 외교에 많이, 여러 가지 나도 수많은 글을 올렸지만, 그 외교에는 조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외면해버리는 그런 것은 좀 국익에 좋지 않고 인도한테 배워야 된다고 봐요. 적절하게 미국과 관계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앙일보 2024년도 4월 20일자 기사 윤 G7 초청 불발 민주당 외교 실패 조국당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기사인데 뭐 G7 뭐 초대 안 받다가 무슨 후진국입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로 오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